9월 소식지와 함께 9월달 어린이보험, 농협과 하나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디, 농디, 최강의 조합 한번 9월달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험왕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압도적인 업계 최저보험료. 일단은 3대 진단비는 하나와 농협손해보험이 매우 저렴해요. 그래서 일단 농협 같은 경우는 헤아리 멤버십 풍성한 혜택이고요. 업계 최저보험료 그리고 풍성한 한도가 일단 자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3천까지 일단 유병자. 유병자라고 하면 가장 저렴한 데가 335나 355 보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업계 최저보험료. 그래서 일단 어린이보험이나 성인보험은 특히 여성분들은 농협이 매우 저렴해요. 남성은 좀 비쌀 수가 있겠지만 워낙 여성분들은 저렴하다. 특히 335나 355는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비교를 통해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9월 한가위. 이제 9월 말에 한가위잖아요. 그래서 9월달도 우리 설계사분들 어떻게 보면 집중해서 조기에 빨리 영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9월 중순 지나면 한가위 때문에 거의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일단 가입을 잘 안 하실 것으로 그래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뭐 잘된 데는 항상 잘 되니까 저 보호망처럼. 네, 농담이에요. 자, 9월 한가위도 역시 농협 손보와 핵심 판매 포인트예요. 예, 이건 넘어가고요. 일단은 3분기 헤아리 멤버십. 그래서 농협은 멤버십 포인트가 있고요. 특급 호텔 숙박권을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기 보시면 질병수술비가 1호종 900만원. 이거는 뭐 예전과 큰 차이는 없어요. 회당 지급이 돼요. 회당. 지금도 회당 지급이 되죠. 하지만 농협은 DB처럼 생보약관, 임시출사 요식금 재앙절개 치액이 보장이 안 되는 게 가장 치명적 단점이란 거죠. 자, 1종 30. 뭐 DB랑 똑같아요. 2종은 DB 같은 경우 50. 타사도 50이지만 농협만 2종에서 90까지 업계에서 최고로 보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질병수습이 50, 2종에서 90, 총 140만원이 보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2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강검진 받으면 위용종이나 대장용종 90만원 지급이 되고 여기다가 질병수습이 50만원, 합이 140만원까지 일단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게 매우 큰 장점이 있더라. 그리고 보험료 할인이 있죠. 일단은 고양사랑 기부제 의사표시하면 5% 할인을 받고요. 자녀 2명은 1%, 자녀 3명은 2%. 저 보호망 자녀 3명이라서 총 5% 할인까지. 대상은 구스타트 건강보험에 가능합니다. 일단은 네 번째로는 고고당이에요.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 당뇨. 일단은 무할증, 무서루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암 관련 담보도 인수가 가능하다. 대상으로는 가성비구 건강보험 6종 무해지형이에요. 자, 다섯 번째로는 심혈관 특정 질환 원 진단비가 이제 가능하고요. 특히 구 스타트 건강보험, 가성비 구 건강보험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0세서부터 0세서부터 50세까지 1,000만 원, 그리고 일단은 51세에서 60세까지 500만 원, 그리고 61세에서 70세까지는 300만 원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3호. 일단은 농협 같은 경우는 3인이나 3인용가 타사 335나 355처럼 비교해도 보험료가 매우 저렴했어요. 그런데 335나 355 보험이 출시가 되면서 타사보다 유병자 보험이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매우 큰 장점이 있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가입 라인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구 스타트와 가성비 구 건강보험은 3,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355죠. 3개월 이내 진단 수술, 입원 수술, 5년 이내 입원 수술, 5년 이내 6대 진단. 그래서 2,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감액, 면책, 업계 최고로 2대 진단비는 90일 이내에 면책기간이 없어요. 타사는 면책기간이 있던가 아니면 90일 이내에 5% 10%밖에는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농협만의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1년 미만 시에 50% 이렇게 보장이 가능합니다. 대상으로는 3일 투패스 아니면 헤아림 355,
335 구페스 건강보험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뭐 설계사 프로모션 넘어가고요. 이거는 뭐 설계사가 잘했을 때 네. 자, 농협 헤아림 355 유병자 보험이에요. 355는 가입 후 90일 이내 진단 시에 타사 같은 경우는 거의 10%나 5%밖에 보장이 안 돼요. 하지만 농협은 90일 이내, 우리 90일 이내에 3개월이죠. 면책기간 거의 보장을 못 받을 것 같죠. 아니면은 뭐 진단을 못 받을 것 같죠. 근데 90일 이내에 가입하고 진단받은 사람들이 정말 정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협 같은 경우는 90일 이내에 진단받아도 일단은 50% 지금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농협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협은 보험료가 저렴해요. 그리고 심사 기준은 가입할 때 심사는 까다로운데 가입하고 나면 보험금 지급이 정말 깔끔하게 잘 된다. 세 번째로는 돈이 없어도 타사는 한 달 연체되고 두 달째 보험료 안 내면 실효가 되잖아요. 근데 농협 같은 경우는 세 달까지 보험료를 안 내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매우 큰 장점이라는 겁니다. 자, 50세까지 남자, 암, 뇌혈관, 허혈성 각 천만 원 합산이고요. 그리고 20년 나 100세 만기일 때는 무해지, 납입 면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농협 같은 경우는 업계 최저 일단은 42,858원. 하지만 A사, B사, C사로 비교했을 때 약 394만원 정도 보험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또한 3대 진단비예요. 3대 진단비는 암, 뇌, 심이 매우 저렴하잖아요. 농협이 정답이라는 거죠. 자, 20년 갱신 3대 진단비 합산 보험료 비교하면 일단은 여성은 33,000원, 그리고 일단 50세, 60세는 보험료가 이렇게 저렴하다는 거. 일반암 5,000원씩 넣고요. 70세부터는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한도가 내려갔다는 거.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은 뭐 3,000원씩 가능하다. 요 부분들을 뭐 40세나 뭐 50세까지는 큰 차이가 안 나는데 60세, 70세는 남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일 투패스 초간편 건강보험이에요. 여기 보시면 일단은 고지사항 딱 두 개만 보죠. 투패스. 그래서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추가 재검사 혹은 1년 이내 입원 수술만 보는데 요 두 부분에 의해서 5년 이내에 암내신 진단 있어도 오케이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투패스에서 3.1만 보잖아요. 근데 타사 3.2.5나 혹은 3.3.5랑 보험료가 별반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만큼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는 거죠. 네. 두 번째로는 2대 진단비 감액이나 면책 지급 조건을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타사는 90일 이내에 거의 뭐 90일 미만에는 면책 5%, 10%, 10%밖에 보장이 안 돼요. 1년 미만 시에는 50%고 하지만 농협은 1년 미만 시 50% 똑같지만 90일 내에도 역시 50%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입하고 바로 50%라는 거죠. 타사는 10%거나 면책밖에 안 되지만 농협은 그런 거 싹 다 없이 모두 다 일단은 50% 감액으로 보장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는 업계 최고 가입 금액이에요. 그래서 뇌혈관 허혈성이 20세부터 60세까지는 2,000만 원. 하지만 타사는 달랑 고작 겨우 300, 100, 500밖에는 안 된다는 거. 두 번째는 61세에서 70세까지는 1,000만 원, 뭐 300, 100, 100 이렇게 보장이 되지만 아무래도 지금 타사보다는 한도가 높다는 거. 그리고 71세에서 80세까지는 500만 원. 하지만 타사는 1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농협 구스타트 건강보험이에요. 매일 성장하는 아이 맹장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근데 맹장 수술 시에 690만원. 저도 3년 전에 충수염 수술했거든요. 그때 간호관병에서 건대병원인데 맹장 수술에 제가 100만원 받았나? 150만원 받았나? 옛날 보험이라서. 근데 690이면 정말 파워풀하네요. 맹장 걸리 690이면 어디 뭐 진단비도 아니고 매우 정말 좋다는 겁니다. 자, 구스타트 건강보험. 예, 이게 어린이보험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자, 10세 기준은 질병 수급이 144대 N대 수두비, 그리고 11대 질병 1호종 수두비. 그래서 1종은 50, 2종은 90,
거의 다 비관여 수술이 1종부터 3종이 많이 해요. 비관여 수술은 뭐죠? 어떤 설계사들은 피 안 보는 거 비관열, 피 보는 걸 관열. 그거 무식한 소리고요. 비관열은 카테터 내시경 신의료기술이 비관여 수술이고 그 나머지 수술은 관열, 육안으로 보고 메스로 잘라서 없애는 거, 절제, 절단, 등의 조작 이런 거는 관열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4,5종 300, 900, 4,5종은 좀 적긴 적네요. 뭐 DB 같은 경우 5종 2천만원 반값 보험료로 보장이 되는데 4, 5종은 DB가 좀 더 유리하고 1, 2, 3종은 1, 2종은 DB가 농협이 유리하다. 3종은 300까지 되니까 DB가. 그래서 3, 4, 5종은 DB 승, 1, 2종은 농협이 승이다. 자, 특정 N대 144대 질병 수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7대, 11대, 59대, 43대, 4대 이렇게 해서 일단 통 크게 보장이 가능하고 올 리스크 질병 수습이 질병 수습비가 일단은 21세에서 30세까지 30만원 그래서 1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9월 질병수술비 담보로는 설계시 주의할 점이에요. 합산보험료의 40% 이내가 제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설계시 담당 보험왕에게 꼭 물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구스타트 건강보험 이게 어린이보험이에요. 오직 농협만 기본 5% 할인받고 고양사랑 기부제 의사표시하면 이건 그냥 의사표시만 하면 되는데요. 의사표시 안해도 자동적으로 할인이 됩니다. 5% 할인 저는 3자녀니까 2% 2자녀는 1% 합이 8%까지 받을 수가 있다. 타사는 거의 할인이 없다. 그래도 농협이 매우 매우 저렴하다. 오직 농협만 어깨 최저보험료 그래서 남자 30세 기준으로 20년나 100세 1종 납입 면제로 하니까 암진단금도 타사 대비 매우 저렴하죠. 뇌혈관 진단비도 타사랑 보다 저렴하죠. 뇌혈관 수술비도 뇌혈관 수술비는 시사가 좀 더 저렴하네요.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허혈성 진단비는 농협이 가장 저렴하고 허혈성 수술비는 여기 A사. A사 말씀드리고 싶은데 근질근질합니다. 상해 수술비는 일단 저렴하다. 농협이. 그 질병 수술비도 역시 농협이 저렴하다. 결론은 다 비교해도 농협이 가장 저렴하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A, 그 다음에 C, D 이런 순으로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근데 여기다가 5% 할인까지 받으면 22,840원 매우 땡큐로 저렴하다. 자, 그리고 뭐 암, 뇌혈관 허혈성 이런 부분들 다 비교해도 일단은 뭐 E, 네 F, G, H 이렇게 비교해도 3만원대. 가장 비싼 데가 35,000원. 그래서 이 농협 22,000원과 비교하면 얼마예요? 거의 차액이 13,000원 정도. 1년이면 거의 뭐 한 17만원, 16만원 정도. 그리고 10년이면 160, 20년이면 330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농협 가성비 구 건강보험 2304예요. 여기 보시면 심혈관 원이죠. 1,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암진단비는 최대 1억까지 질병 후장애 3%부터 80% 미만은 5천만원 2대 질병은 3천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 질병 수술비는 30 상해 수술비는 한 사고당 100만원 질병 1호종 수술비는 최대 900까지 상해 1호종 수술비는 1,500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11시 반인데 눈 뜨세요. 주무시지 마시고 집중해서 알고 있어야 나중에 판매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고객분들 아니 우리 시청자 우리 설계사분들 지금 현재 이 소식지 영상 보는 분들이 거의 다 설계사분이에요. 설계사분들 눈 뜨시고 짝 눈에서 도끼가 나고 이게 눈이 레이저가 나가야 돼요. 왜냐? 그렇지만 9월달에도 영업일수 적고요. 9월달에는 우리 고객분들이 돈을 안 풀어요. 왜? 추석날이 있으니까. 그래서 초기부터 빨리 초장부터 1주차 2주차에 목숨 걸고 영업을 하셔야 돼요. 3주차 4주차 넘어가면 추석 때문에 벌써 영업 신계약 마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설계사분들 아자아자 화이팅. 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이라면 8월달 내용과 비교해서 좀 더 유리한 쪽으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1호종 수술비 1종 2종 3종 일단 높게 가입이 된다고 했잖아요. 종수두비 일단 농협은 매회 되고요. 타산 매회가 되는 회사가 있고 안 되는 회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1종은 30, 타산은 다 20이에요. DB도 역시 30이고 2종은 90, 타산은 20이나 50이나 그렇게 나온다. 3종은 150, 타산은 100,
DB는 300까지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는데요. 1, 2, 3종. 1종이 가장 많이 하는 수술. 대표적으로 뭐 백내장, 난관, 난수, 하지정 메뉴, 체외 충격파를 많이 하고, 2종 같은 경우는 위, 대장 용종, 척추, 무지 예반증 이런 걸 많이 하죠. 그리고 3종 같은 경우는 농협이 뇌침, 내시경, 카테터, 고주파, 척추골, 골반골, 추간판 이렇게 많이 하고요. 4, 5종은 솔직히 관열, 뭐 암 수술, 뭐 여러 가지 신장이식, 관여 요런 거 하기 때문에 4, 5종은 보장받기 그리 쉽지 않다는 거. 자, 가성비 9 건강보험이에요. 2304, 예, 올해 4월달에 나왔는데요. 업계에서 가장 저렴해요. 고고당은 뭐죠? 고고당 같은 경우는 고혈압, 고지혈, 당뇨, 그 다음에 무활증, 무서류 요런 부분들이잖아요. 고고당 무부예요. 이건 잘 기억해야 돼요. 고고당 무후, 고고당 무무, 고고당 무무, 고혈압, 고지혈, 당뇨, 무활증, 무서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교주 같다고요. 고고당 무무, 고고당 무무, 반대로 무무당 고고. 네,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어요. 1타 강사 보호망이었습니다. 네, 오직 가성비 9 건강보험 6종 무해지형으로 설계가 가능하고요. 고지 후에 암 관련 담보만 인수가 된다는 겁니다. 자, 농협 거 업계 최저 보험료예요. 농협하면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고 인수 심사는 까다롭지만 보험은 지금은 잘 나오는 거 이렇게 인식이 많이 좀 바뀌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보험금은 정말 잘 나옵니다. 자, 90일 면책 기간 1년 내 50% 남자 여자. 그래서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 네, 타사보다 훨씬 더 저렴한 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 몇천 원이라도 저렴한 게 어디예요? 자, 방진 기준, 방문 진단은 46세에서 70세까지는 5천만 원 초과, 암 같은 경우는. 검진 예외는 질사 2천만 원이면 되죠. 물론 보험료는 인상이 되겠고요. 뇌, 심장, 진단, 수술비, 질병 후장애 46세에서 50세, 이렇게 해서, 진단을 받고, 아니면 질사 2천만 원이면 방진을 안 받는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린이보험이, 어린이보험 이름이 뺐어요. 금융감독원에서 빼라고 했으니까 금융감독원 또 보험회사가 하라면 바로 해야죠. 금융계의 검사입니다. 아주 무서운 데니까 금융감독에서 어린이 이름을 빼라고 하니까 구스타트 건강보험. 결론은 내용은 똑같은데 그냥 이름만 뺀 거예요. 구스타트 건강보험. 자, 16세 아리미도, 30세 영희씨도 모두 농협손보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모두가. 이름만 바꿨습니다. 조건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자, 진단비 암 1억, 뇌혈관 5천, 허혈성 5천, 부정맥 1000만원, 수술비도 질병 수술비 100만원, 아주 파워풀하게 들어가죠. 그 질병 종수술비가 5종 기준일 때 900, 1종 30, 2종 90, 2종이 많이 들어가죠. 3종 150, 4종 400, 5종 900. 그래서 질병 수술비 100만원과 막 위용종 제거 수술했다 그러면 2종 90, 총 190만원이 파워풀하게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암치료비 항암 3천, 암수술비 1000만원, 표적 1억, 암통원비 2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농협 팡팡 쪽집게, 가입법 팡, 대방출 쪽집게, 저렴한 보험료 역시 농협이야. 업계 최대 한도, 최대 한도 역시 농협이야. 매회 지급수술비 같이 농협가자. 여러분 앞으로 농협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설계 문의는 저 보호망에게 37393845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